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벤슈라에서 LA 도심으로 가던 통근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객차 일부가 탈선했습니다. 28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중태입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철로에서 튕겨져 나온 객차들이 어지러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5시 40분 로스앤젤레스 도심으로 향하던 통근 열차가 농업용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객차 4량이 탈선했고 트럭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객차 한 량은 아예 옆 차도까지 튕겨져 나왔고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열차 승객 51명 중에 28명이 다쳐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중태입니다. 새벽 출근 시간대여서 그나마 인명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ypical protocol is the engineer certainly would attempt to stop, and I'm sure that occurred in this incident. But the collision certainly could not be avoided from a rail standpoint. 경찰은 사고 직후 한때 사라졌던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y, but he was found a little while later, some miles down the road. Unarmed, and he is currently in police custody. 운전자는 트럭이 철길에서 멈춰 차에서 내려 911에 신고했다며 열차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 부상자 가운데 한인이 포함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목적으로 제기한 일본계의 소송이 연방 법원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기각 여부보다 재판부가 일본계 측의 소송을 악의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계가 제기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연방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소송에 대응하고자 글렌데일 시가 제출한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자동으로 기각된 경우입니다. 사실상 일본계 측의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적 소송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전략적으로 거는 소송을 억제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모션이고요. 그 신청이 어제 받아들여지면서 자동적으로 그 원고 측의 케이스는 기각이 됐고. 앞서 지난 9월 연방 1심에서 철거 소송이 패소한 직후 일본계 측은 항소와 동시에 절차상의 문제를 핑계로 주법원에도 철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법원 결정으로 글렌데일 시 정부는 추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측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글렌데일 시에서 원하면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원고 측의 소송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 소송으로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연방 항소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소송 모두 원고가 동일하고 앞서 이미 한 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도 나온 만큼 일본계 측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항소 또는 추가 소송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이어 중남부 지역에도 눈 폭풍이 몰아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를 비롯해서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빙판길에 차량들이 멈춰 섰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I think it's not a good idea because we remember what happened last year. Was a chaos with the traffic, with the some kids staying the whole day at school, sleep there. 미국 중남부 지역은 대부분 눈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아이들은 오랜만에 내린 눈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I kind of want to go to school, but I also want to stay home and play with the snow. 국립기상청은 애틀랜타 일원에 최고 3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눈 폭풍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콜로라도에도 2피트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알칸소 그리고 미시시피까지도 눈 폭풍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의 경우에 최근 한인타운이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했지만 중국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의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업소는 중국계 업소로 바뀌었지만 제품은 한국산 브랜드입니다.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한인타운으로 알려졌던 거리. 이제는 중국 상점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매장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바뀝니다. 매장 제품의 상당수가 한국산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부들 사이에 가장 인정을 받는 것은 한국산 가전제품들. I like watch the K-drama, so I know the Korean products has good design and good like quality. So in my place, I use all Korean products. 전자밥솥의 경우 이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아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주요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어 음성 안내도 나옵니다. 请按确认键。Chinese, Korean, Spanish, Americans, all kind of people, they like Korean products because they make good stuff, good quality, good design, reasonable price, also have very good service. 한국 브랜드 화장품 업소에는 이제 중국계가 아예 직접 운영을 합니다. 可能现在就是韩剧跟大家都看了韩剧跟那个 K-pop, 所以很多人认识了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플러싱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플러싱에서 과거 상문화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오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로써 알래스카주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에 이어 마리화나를 제한적으로 재배, 소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알래스카에선 만 21살 이상의 성인은 1인당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최대 6포기까지 재배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20개 이상, 최대 100개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실태를 전문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장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그동안 밝혀진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은 지금까지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2020년이 되면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a North Korea with 50 to 100 nuclear weapons is going to be interested in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on any terms but its own. 특히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등 중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게 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헤리티지 연구소도 북한이 노동 미사일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시간은 미국이나 한국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한 강경파나 온건파나 구분 없이 북한 핵무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승인해 이달 말까지였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리스는 당장 국가 부도를 면하고 시간을 벌게 됐지만 화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유로그룹은 화상회의를 갖고 그리스가 제출한 경제개혁 목록을 검토한 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 시한이었던 그리스의 구제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In the Commission's view, this list is 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be a valid starting point for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review.
EU 채권단은 특히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 등 탈세 방지와 부패 척결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에는 또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개혁, 공기업 민영화 유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 정부 안에서도 개혁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Σακλαρίδης.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개혁 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400억 유로, 302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유럽 박물관에 전시 중인 천년된 중국 불상 안에서 컴퓨터로 단층 촬영을 한 결과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좌선을 하고 있는 승려의 얼굴과 골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천년 가량 된 중국 불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상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 즉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Before CT scanning, people had to resort to X-rays, which unfortunately compresses all the information of a 3D mummy into 2D. CT 촬영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불상 안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골격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승려의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몸의 내장은 모두 드러낸 상태였고 대신 미라 내부에서 한자가 쓰여진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승려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표본을 채취해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승려 미라의 주인공은 천년 전 서여의 황제 야율 대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율 대석은 요나라 태조 야율 나보기의 8대손으로 금나라의 공격을 받자 서진해 중앙아시아에 서요를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